네, 아리랑 고아원의 유비아 인석입니다. 오늘은 한우백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10강이죠, 프로젝트. 5관청 뭐 마지막 곡 같은데,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 정도 이제 했으면 찾아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경기민요는 대부분 다 6관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주로 많이 5관, 오음계의 구조로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또 가요에서도 5관으로 이제 배울 수 있는 것도 제가 영상으로도 올려놓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찾아서 좀 공부를 해보시고 오늘 한우백년을 끝으로 5관은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관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다음 강의부터는 자 앞에 두 개는 후렴입니다. 아무렴 그렇지 그렇지 이거 최대한 제가 이제 단순하게 이제 할 건데. 이게 후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삼사각은 소절이다. 이건 마찬가지로 또 후렴이에요. 그래서 뭐 같은 거니까 후렴. 후렴. 얘는 소절이라고 그래요. 얘는 또 후렴. 같은 거예요. 후렴. 자, 한우백년 같은 경우에는 남으로 이제 많이 시작을 하죠. 다 열고 오관에서 남남 열어보면 아무렴 아무가 남남남 이러면 좀 얼룩져요. 그래서 요거는 지울게요. 요거는 지워버려. 이렇게 남남 요건 뭐 제가 1차적으로 뭐 1, 2, 3강으로 나눠서 소리로 배우는 한우백년 가락을 했는데 거기는 뭐 장식음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보자분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음으로 많이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좀 가락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면은 한우백년 같은 경우에는 요한 칸이 한 박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여섯 칸이니까 여섯 박이죠. 거점 1초에 한 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렴 그렇지 이렇게 남남 여기 보면 요남 아무 남남 요거는 손으로 이렇게 손 숫자를 그려놓을게요. 요런 옆에 부호를 이제 좀잘 챙기셔야 돼요. 다 열고 남 사공만 막아놓은 상태로 황태 중임 남이니까 남남 일공으로 치는 거예요. 일공으로 예, 일공으로 이걸로 이렇게 남남 뭐 이렇게 치셔도 되는데 요거보다는 일공으로 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이렇게 풀게요. 율명대로. 근데 그릇을 태태태태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요두 번째 태를 지워버려서 이렇게 여기다가 삿갓을 하나 장식음을 걸게요. 예, 요 삿갓은 한음이음을 얼른 낸다. 태를 잡고 한음이는 중이죠. 중태. 항상 장식음은 오음계 기준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황태 중임 남이니까 네, 태 중이죠. 그러니까 한음이는 중. 중태 태를 잡은 상태로 높이 들면 안 돼요. 평치니까 평치 김을 내야죠. 그렇지 이렇게 중에서 그다음에 쉼표 있죠. 끊고 이거 그래서 남남 세 박을 한호흡에 가져가고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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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이렇게 또세 박을 한호흡에 가져가고 이렇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이제 여긴 지워져요. 그 다음에 그렇고 말고 이거 남남임 여기 이렇게 세 박이죠. 남남임 그렇고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남남임이니까 여기 손 숫자를 그래서 남남임 남남임 남임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얘는 두 개는 지우고 임으로만 그냥 가져갈게요. 남남임 중임중 말 얘를 중임중을 풀면 마알이에요. 말이 마아알 이렇게 말하고 알 이렇게 감아 주셔야 돼요.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온다. 음을 올렸다가
남남. 중임 중은 중이 두 개죠. 중임 중 중임 막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갔다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올 때 힘 빼고. 야옹. 예, 그 다음에 태왕남 태왕남 여기까지 태왕남은 한 호흡에 남남임 중임중까지 한 호흡에 할 수 있음 하고 아니면 이렇게 쪼개셔도 돼요. 남남임 끊고 중임중 끊고 태왕남 태왕남 마지막 태왕남은 짧게 하셔야 돼요. 안 흔들으셔도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태왕남을 빨리빨리 잡으셔야 되니까 요거 운지를 좀 연습하셔야 돼요. 남남 일공으로 치는 거 끊고 빨리. 그 다음에 이제 박자를 나가야 그 다음에 이각을 가야 되니까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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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여기도 똑같아요. 지우고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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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한우배 한우백여원 이렇게 태를 잡고 그냥 이거 이거를 이렇게 높이 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공에서 한 1cm, 0.5cm나 1cm만 들어올린다고 생각하고 이거 예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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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그다음에 중임 중임 중 이거 태왕남까지 한 호흡에 사자는 느으 은으로 푸는 거예요. 세 글자로 는 중임 중 그다음에 은을 바깥으로 살짝 갔다 오는 거. 끊고 중임 중에서 끊으셔야 되겠네. 중임 중임 중 끊고 태왕남 하고 숨 쉬고 얘는 빨리 갔다 와야 돼. 이래 버리면 늦어요. 이렇게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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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태왕남 또 나갈게요. 천천히 이렇게 앞으로 돌려서 반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태 중태 중 왼성 이거 얘는 중태 태 옆에 삭가시면 요 표시가 있으면 무조건 한 음이 예, 중태라고 외워버리셔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중태 중태 중 여기서 끊어요. 두 개 하고 왼성 얘는 서엉이에요. 이거요 끊고 예 그 다음에 화유 중태 중태 중 그 다음에 화임 중 갔다 오고 바깥으로 얘는 이제 논의로를 쓸게요. 태중태가 되죠. 얘는 이렇게 임 중 태중태 하고 숨 쉬고 태중태는 태중태. 근데 처음에만 이렇게 하지 두 번째는 높이 올라오면 안 돼요. 태중태를 이래 버리면 늘어져요. 박자를 이제 놓치는 거죠. 이거 태중태는 태중태 연습을 따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후렴이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후렴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황남남.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절 갈게요. 3, 4가 황남남. 얘는 손으로 치고, 자, 여기는 이제 청황종인데 3옥타브 황이죠. 3옥타브 황은 10하고 20을 막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50을 막아야 돼요. 또 40 막으면 소리 안 나요. 대신 약간 세게 하면서 바깥으로 살짝 제끼셔야 돼요. 음가를 맞추려면. 그리고 두 번째 남에서 손으로 치는 거. 황남남. 네. 한마는 이거죠. 그 다음에 황남, 황남임. 이거를 바꿀게요. 조금. 황남임, 중임. 이렇게 바꿀게요. 이 세상. 이거니까 황남임, 중임. 이렇게. 황남임 중임. 예. 황남남 황남임 중임. 황은 그냥 요 청황종은 소리 안 나도 축 쏘고 그냥 이렇게 가셔요. 네. 그다음에 내려갈게요. 황남임 황남임 중임 중 갔다 오고 태왕남 끊고 태왕남 이렇게 분리를 하셔도 돼요. 되겠으면 세 박씩 그냥 가져가셔도 되고, 이렇게 호흡이 되면은 네. 황남임 중임 중 갔다 오고 야속한님 황남임 남임 한 이거 표현하면은 조금 이러면 얼룩져요. 그래서 대금 가락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좋은 게 아니고 어차피 뭐 깊이를 가지고 가는 거니까 임을 쭉 빼서 중임중만 갔다 오시면 될 것 같아요. 태왕남 태왕남은 에에에에에 이런 이제 느낌이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이제 메나리조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뒷부분은 같아요. 그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소절 이각 정을 두고 이거 똑같아요. 우리 후렴구 후반부랑 중태 지우고 중태 중태 중 이렇게 중임 중임 중 갔다 오고 태왕남 이거 갔다 오고 이거 태왕남까지 뭐 이거는 앞전에서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시간상. 그 다음에 마지막 중태 중태 중 눈물이 중태 중태 중 이렇게 하나 오배하고 임중 태중태 임중 태중태를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 갔다 와야 돼. 요 팔꿈치를 많이 쓰면 포지션이 좀 커 보이니까 보기가 좀 안 좋으니까 요 스냅으로 요 팔목 스냅 정 안 되겠으면 팔꿈치로 같이 갔다 와. 대금을 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음을 올렸다 내리는 거고요. 대신 나갈 때는 약간 세게 불고 들어올 때는 반드시 김에 힘을 빼야 됩니다. 그래야 음이 떨어지니까 야옹 천천히 요 칼날을 따라가야 돼요. 치고 나를 김이.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각 후렴과 소절로 구분을 했는데 그 외에 이제 각 소절들은 여러분들이 좀 연구해서 불러보시면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소절과 여기서 1, 2, 3, 4가 아무렴부터 한마는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쭉 한번 불러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음만 가져가는 게 좋고요. 뭐 가락들은 여러 가지로 한우백님 같은 경우는 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예. 들어서 변형을 시켜서 부를 수도 박자 안에는 이제 들어와야 되지만 그래서 주음 가지고 천천히 하시면서 나중에 가락은 좀 더 손이 숙달되고 그럴 때 이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김이나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